안녕, 난 뽀로로야. 모스타그램. 친구들이 으스스한 사진을 많이 올렸네. 이게 뭐야? 아, 깜짝이야! 아, 예전에 내가 올린 동굴 사진이구나. 아, 내가 올려놓고 내가 놀랐다니. 이때 정말 무서웠는데. 뽀로로와 친구들이 썰매시합을 하고 있어요. 신난다! 그럼 그럼! 우리가 먼저 간다! 줄 수 없지! 지름길로 가자! 내려가야겠다. 어느새 날이 어두워졌어요. 대체 여기가 어디야? 길을 잃어버렸나 봐. 뭐지? 동굴에서 나는 소린가? 저기요. 여보세요. 나야, 토비. 살았다. 정말이야. 동굴 안에서 괴물 소리가 들렸다니까. 정말 괴물이었을까? 진짜 괴물이었을지도 몰라. 여름 섬에도 동굴에 괴물이 산다는 소문이 있거든. 괴물이 어딨어? 분명히 괴물 소리 들었다니까. 그냥 바람소리였을지도 모르잖아. 그럼 뽀로로는 바람소리를 듣고 무서워한 거야. 누가 무섭대? 그냥 좀 놀란 거야. 그래? 그래서 포비한테 괴물아 빙자 했구나. 무슨 소리지? 없어? 겁쟁이라고 놀림 받기 싫어서 간다고는 했는데 사실은 무서워.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하는 건 어때? 그건 싫어. 괴물은 무섭지만. 괴물은 없을 거야. 걱정 마. 그래도 동굴에 가는 건 무서워. 이제 어떡하지? 뽀로로, 내가 도와줄게. 어떻게? 내가 괴물로 변장하고 동굴에 숨어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패티를 놀라게 하면 네가 용감하게 날 물리치는 거지. 정말 좋은 생각인데? 고마워, 에디. 걱정 말고 나만 믿어. 뽀로로와 친구들이 동굴로 가고 있어요. 다 왔어. 바로 여기야. 너무 깜깜하다. 무서워. 그럼 들어가 볼까? 그래, 좋아. 조심해. 우린 여기서 기다리자. 그래. 그런데 애기는 어디지? 몰라 몰라, 늦잠잤어. 빨리 동굴로 가야지. 맞다.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야. 찾았다. 애기가 나타나면.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런가? 테디! 뽀로로 왜 그래? 입이 좀 아파서. 놀라지 마. 그냥 박쥐였어. 박쥐. 네가 들은 이상한 소리도 박쥐였을지도 몰라. 그럴까? 괜찮아? 무서우면 그만 돌아갈까? 아니, 하나도 안 무서워. 끝까지 갈 거야. 그래, 가보자. 뽀로로랑 패티는 어디쯤 갔을까? 힘들어. 루피. 얘들아, 나 에디야. 괴물이 나타나면 어쩌지? 이 소리! 괴물이다! 같이 가, 뽀로로! 앞이 안 보여! 그만! 안 보여! 안 보인다고! 여기가 끝인 것 같아! 어떡하지? 정말? 왜 그랬어? 겁쟁이가 되는 게 싫어서 미안해. 뽀로로는 겁쟁이가 아니야. 우리 중에서 제일 용감해. 아까 에디를 구한 건 뽀로로였잖아. 난 사실 좀 무서웠거든. 실은 나도 그랬어. 맞아, 뽀로로 진짜 대단했어. 정말 용감하던가. 고마워, 뽀로로. 덕분에 살았어. 뭘? 그러고 보니 뽀로로 덕분에 얼음다리 썰매도 탔네. 그러게, 정말 재밌었지. 그럼, 그럼. 역시 너희들한텐 나밖에 없지? 정말야, 뽀로로. 진정한 용기란 친구를 위하는 마음이겠죠? 뽀로로와 친구들처럼 말이에요. 다시 봐도 정말 으스스하단 말이지. 그래도 나 정말 용감했어. 역시 패티도 이 뽀로로님의 용감함을 인정하는군. 무서운 소리? 동영상 틀기 너무 무서운데 어떡하지?
불 켜놓고 봐야겠다. 뽀로로와 크롱이 오늘은 뭘 하고 있을까요? 나는 용감한 기사! 자, 받아라! 덤벼보시지! 어서와! 크롱! 뭐 하고 있었어? 기사놀이! 같이 할래? 크롱크롱! 그래, 좋아! 난 공주님! 나도! 당연히 공주님이지! 나는 에디 왕자님! 그럼 우린 뭐하지? 공주를 괴롭히는 나쁜 괴물도 있어야지! 자, 누가 할래? 괴물? 괴물이 없으면 재미가 없는데. 내가 할게. 그럼 난 기사! 맞아요! 이제 됐다! 그럼 시작해볼까? 호비는 친구들을 위해 괴물 역할을 맡았어요. 그래! 나는 괴물이 돼! 도와줘요! 멈춰! 에디 왕자님! 공주님들을 괴롭히다니 용서하지 않겠다! 용감한 기사들, 괴물을 물리쳐라! 내가 졌다. 이겼다! 고마워요, 에디 왕자님! 정말 재밌다, 그치, 포비? 어? 우리 이제 바꿔서 해볼까? 어떻게? 이번엔 내가 왕자님을. 이건 어때? 공주들이 애기 왕자를 구하는 거야. 그거 재밌겠다. 포비, 이번엔 더 무섭게 해줘. 알았어. 나만 이게 뭐야? 나쁜 괴물 받아라. 어느새 해가 지고 집에 갈 시간이 됐어요. 잘 가, 얘들아! 안녕! 멀구먼 엘러벨만 나의 고향은 그곳. 뱅조들 메고 나는 너를 찾아왔노라. 어? 계속 가면을 쓰고 있었네. 너무 잘 어울려서 쓰고 있는 줄도 몰랐네. 해리, 너 먼저 갈래? 난 이거 돌려주고 갈게. 알았어. 고마워. 잘 가. 그래, 안녕. 포비는 집으로 가는 길에 언덕에 올랐어요. 어? 나도 왕자님 하고 싶었는데. 나도 왕자님 하고 싶었어. 어? 큰 소리로 말하니까 기분이 좋아지네. 나도 왕자님 하고 싶다고. 포비는 밤하늘을 향해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이제 자야겠다. 나도 왕자야. 이게 무슨 소리지? 혹시 무서운 괴물인가? 어떡해? 왕자야 하고 싶어. 뭐? 괴물이라고? 이상한 소리 때문에 한숨도 못 잤어. 난 아무 소리도 못 들었는데. 그럼 우리도. 걱정 마, 루피. 분명 바람 소리였을 거야. 그런가? 응. 신나게 놀다 보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그래, 가서 놀자. 좋아. 내가 밀어줄게, 루피. 고마워. 어? 크랑크랑. 알았어. 그럼 먼저 타. 크랑크랑. 호비는 크롱이 먼저 탈 수 있도록 그네를 양보해 주었어요. 이번엔 내가 밀어줄게. 거서 타. 고마워. 좋겠다. 크랑크랑. 어? 정말? 재밌겠다. 얘들아! 너희들 배고프지 않아? 응. 내가 샌드위치 싸왔어. 같이 먹자. 좋아. 난 아직 못 탔는데.
우와, 맛있겠다. 잘 먹을게. 어? 샌드위치가 하나밖에 없네. 어떡하지? 그럼 이건 루피 먹어. 정말 괜찮아? 난 별로 배 안 고파. 고마워. 배고프다. 포비는 오늘 밤에도 언덕에 올라 속마음을 소리쳤어요. 나도 그네 타고 샌드위치도 먹고 싶어. 나도 먹고 싶다고. 먹고 싶다고. 먹고 싶다고. 그네 타고. 그네 타고. 또 괴물인가 봐. 겁이 난 루피는 뽀로로와 크롱을 불렀어요. 집안엔 아무도 없는데. 크롱, 크롱. 저기 멀리서 들리는 소리 같다. 아하, 걱정하지 마. 괴물이 나타나면 우리가 지켜줄게. 크롱. 고마워. 그럼 너희만 믿을게. 크롱. 어디? 정말이네. 뭐야? 얘들아, 어디 가? 다음 날이 됐어요. 이때 정말 재밌었는데. 어? 그러고 보니 내 사진은 별로 없네. 오늘은 친구들한테 좀 찍어달라고 해야겠다. 야야야야야. 어? 포비, 어디가? 응, 사진 찍으러. 응? 사진이라면 날 찍으면 되는데 어딜 가는 거지? 괴물 소리가 또 들렸다고? 근데 뽀로로랑 크롱은 그냥 도망가 버린 거 있지? 도대체 어디서 나는 소리지? 아, 우리 집에 소리를 찾아내는 발명품이 있어. 아, 그래? 무섭지만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꼭 알고 싶어. 너희들도 갈 거지? 그래. 그럼. 자, 가자. 좋아. 그럼. 얘들아. 안녕, 도비. 있잖아. 나 사진 좀. 아, 알았어. 어서 찍어. 그게 아니라. 그래? 그럼 이렇게. 그럼 찍을게. 고마워, 포비. 안녕. 잘 가. 친구들은 이번에도 포비의 마음을 몰라줬어요. 그날 밤 친구들이 루피네 집에 모였어요. 이걸로 소리의 정체를 알아낼 수 있을 거야. 그랬구나. 왜 그래, 크롱? 정말 정확하네. 그렇지. 바로 저 소리야. 저쪽이야. 어서 가보자. 친구들은 이상한 소리를 따라 계속 걸어갔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돼. 점점 크게 들리는 것 같아. 크롱, 크롱.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 같은데. 바로 저 위쪽이야. 저기 누가 있는데. 괴물인가. 크롱. 저건? 나도 사진 좀 찍어줘. 찍어달라고. 그럼 괴물이 포비였어? 왕자님도 하고 그네도 타고 싶었는데. 우린 그런 것도 모르고.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뽀로로와 친구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얘들아. 먼저들 와 있었네. 어서와, 포비. 우리 오늘도 기사놀이
가자. 좋아. 어? 알았어. 그럼 나는 괴물. 아니야, 포비. 어? 오늘은 포비가 왕자님의 자. 정말? 그럼 괴물은? 괴물은 내가 할게. 무섭게 할 테니까 다들 각오해. 고마워. 어때? 잘 어울려? 우와, 멋지다. 우리 왕자님, 잘 부탁드려요. 바라던 대로 왕자님 역할을 하게 된 포비는 기분이 좋았어요. 아,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그럼 한 번만 용서해 주지. 친구들은 포비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모두 하게 해줬어요. 행복해하는 포비를 보며 친구들도 기분이 좋아졌답니다. 친구들 참 잘했어요. 뭐야? 괴물 소리가 아니고 포비의 메아리였잖아. 아, 뭐 하나도 안 무섭네. 조금 놀려볼까? 겁쟁이 루피. 화창한 오후, 뽀로로가 뭔가를 만들고 있네요. 다 됐다. 우와, 멋진걸. 그럼, 이것 좀 봐. 자고 있네. 장난 좀 쳐볼까? 크롱크롱 크롱, 도와줘. 크롱크롱 어, 살려줘. 크롱크롱 크롱, 나 좀 구해줘. 빨리. 크롱. 이런, 크롱은 정말 무서운 괴물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네요. 사실은 장난친 거야. 속았지? 뽀로로가 크롱을 놀려주려다가 오히려 당하고 말았네요. 화가 난 크롱은 루피네 집으로 놀러갔습니다. 서라. 아니야. 더 무섭게 다시 한번 해봐. 밖에 누구냐? 거기 서라. 그래. 이번엔 잘했어. 어? 그런데 조금 전에 크롱 목소리가 들렸던 것 같은데. 크롱은 뽀로로에게 루피네 집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루피가? 크롱 크롱. 치는 거지? 안 속아. 크랑크랑 크랑크랑. 어? 루피가 살려달라고 외쳤다고? 그럼 내가 구해줘야지. 출동! 호비 빨리빨리. 뭐?
루피가 위험하다고? 응! 그럼 구하러 가야지. 잠깐만 기다려. 자, 가자! 가자! 망치면 안 돼, 뽀로로. 자, 들어간다. 꼼짝 마라, 괴물아! 어? 어? 포비, 안녕? 어, 루피, 에디. 어? 어?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루피가 위험하다고 해서 구하러 왔는데. 뭐? 우린 그림자 인형극을 연습하고 있었어. 그림자 인형극? 아, 살려주세요. 거기 숨어 있었군. 공주 기다리시오. 내가 구해주겠소. 크랑. 왕자님 고마워요. 어때? 와, 잘한다. 다행히 루피는 무사했군요. 그날 친구들은 그림자 인형극을 재미있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줘, 패티! 루피와 패티가 숲으로 소풍을 왔어요. 날씨 정말 좋다. 응, 나오길 잘했어. 어? 루피, 저기 봐! 응? 우와, 사과다! 너무 높이 있어! 나한테 방법이 있어? 응? 조금만 기다려. 으쌰! 욕! 으아! 어서 사과를 담자! 응, 알았어! 이 녀석들! 감히 내 사과를 훔쳐? 누구세요? 사과나무 주인이다. 주인이 없는 줄 알았는데 죄송해요. 소용없어. 내 사과를 훔쳤으면 벌을 받아야지. 이 녀석들! 혼내주겠다. 얌전히 있어. 이런... 우리 갇혀버렸어. 조용히 해. 계속 떠돌아대면 혼내줄 거야. 이제 어쩌면 좋지? 걱정 마. 방법을 찾아보자. 아니야. 다시 집에 못 갈 거야. 루피를 어떻게 달래주지? 아, 그래. 루피, 내가 재밌는 이야기 해줄까? 응? 공주님도 나오는 이야기야. 공주님? 무슨 얘긴데? 잘 들어봐.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숲속 작은 집에 뽀로로가 살고 있었어. 뽀로로에게는 심술궂은 형들이 있었지. 휴, 청소 끝. 저기 청소 다 했는데 나도 같이 놀면 안 돼? 안 돼! 뽀로로의 심술쟁이 에디 형은 안 된다고 소리쳤어. 왜? 왜냐하면 뭐? 왜냐하면 넌 이걸 지워야 하거든. 아, 그새 낙서를 하다니. 크랑크랑, 여기도 치워야겠다. 크랑크랑. 어떡해, 매일 청소만 하고. 맞아. 뽀로로가 너무 불쌍해.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데? 이야기를 더 들려달라고? 루피, 여기서 나갈 방법이 있을 것 같아. 정말? 빨리 들려줘. 그래, 알았어. 그러던 어느 날 뽀록뽀록 왕국에서 초대장이 도착했어. 이게 뭔데?
뽀롱뽀롱 왕국 무도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와, 재밌겠다. 저기 나도 가면 안 될까? 그래, 청소 다 하면. 그랑 그랑. 응, 알았어. 그럼 먼저 집 앞부터 치워. 이젠 우리 무도회 갈 준비를 해볼까? 그랑. 무도회에 가고 싶은 뽀로로는 열심히 청소를 했어. 휴, 다 했다. 이제 가도 되겠지? 이게 뭐야? 우린 먼저 갈게. 청소 다 하면 와라. 어우, 뽀로로 어떡해. 애들이랑 크롱 너무한다. 그치? 아주 나쁜 형들이라니까. 뽀로로 불쌍해. 응, 근데 우리도 불쌍해. 집에도 못 가고. 그래서 뽀로로는 어떻게 됐는데? 그때 뽀로로 앞에 털복숭이 요정이 나타났어. 털복숭이 요정? 응, 너처럼 털이 많고 커다란 요정이야. 나도 가고 싶었는데. 뽀로로. 실망하지 마. 누구세요? 난 너를 도와주기 위해 온 요정이야. 요정이라고요? 그렇다니까. 이제 너도 무도회에 갈 수 있어. 정말요? 어떡해요? 이렇게 수리수리 술술술 얍! 우와! 이게 다가 아니라고. 오! 이게 좋겠다. 자, 수리수리 술술술 얍! 이걸 타고 무도회에 가면 늦지 않을 거야. 고마워요, 요정님. 그럼 다녀올게요. 아참, 12시 전에 꼭 돌아와야 해. 그땐 마법이 풀리니까. 네. 도대체 누구야? 저 춤 정말 멋졌어요. 별거 아니에요. 12시다. 그럼 저기만. 왕자님. 댕, 댕. 그렇게 뽀로로는 왜 멈추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데? 배가 고파서 도저히 이야기를 못하겠어. 그래? 그럼 내가 요리해줄게. 잠깐만. 잘 먹었다. 응, 맛있었어. 이제 빨리 이야기해줘. 그래. 12시가 되자 뽀로로는 늦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빨리 가야 해. 왕자님, 어디로 간 거지? 어? 이건 왕자님이 신었던 건데. 며칠 후 공주님의 신하들이 뽀로로네 집을 찾아왔어. 계십니까? 누구세요? 그랑. 저희는 뽀롱뽀롱 왕국의 신하들입니다. 공주님이 이 구두의 주인을 찾고 있어요. 네? 아, 그건 제 거예요. 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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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내 거 맞는데? 들어가! 됐다! 딱 맞죠?
자. 벗겨졌네. 아이고. 아무래도 여긴 주인이 없는 것 같네요. 그럼 이만. 저기 제가 다시 한번 신어볼게요. 네? 그럼. 뭐야? 이럴 때 뽀로로는 대체 어딜 간 거야? 글쎄, 못된 형들이 뽀로로를 집안에다 가둬버렸어. 우리처럼. 우리처럼. 그런데 털복숭이 요정이 다시 나타나서 뽀로로를 풀어줬지? 우와, 정말? 풀려난 뽀로로는 신하들에게 달려갔어. 저기요! 잠깐만요! 어떻게 만난 거야? 그럼! 저도 신어볼게요. 그래요. 여기요. 드디어 찾았어! 왕자님, 정말 보고 싶었어요. 네. 그런데 패티 공주님은요? 네? 사실은 저 패티 공주님한테 반했거든요. 뭐라고요? 다시 만나서 정말 기뻐요. 네, 저도요. 치, 너무해. 저랑 춤추실래요, 공주님? 좋아요. 그렇게 해서 모두 다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끝.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야. 모두 행복해서 기쁘다. 그치? 아니야. 우린 하나도 안 기뻐. 맞아, 하나도 안 기뻐. 왜? 집에도 못 가고. 이야기처럼 우리한테도 요정이 나타나면 좋겠어. 이야기처럼? 그럼 내가 요정이 돼서 널 도와줄게. 정말? 자, 어서 나와. 고마워. 이만 가볼게. 잘 있어. 잠깐만. 이건 선물이야. 와, 고마워요 요정님. 뭘? 잘 가. 또 놀러 와. 응, 안녕. 패티의 이야기 덕분에 두 친구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답니다. 에디의 슈퍼 영웅 소동. 오늘은 에디와 로디가 뽀로로네 집에 놀러 왔어요. 용서하지 않겠다! 크랑 크랑! 어림없이 악당 로봇 출동해라! 출동! 나는 악당 로봇이다! 얘들아! 퓨! 퓨! 악당을 물리쳐라! 뽀로로! 끝났지? 이번엔 내가 영웅할래! 에디가 영웅을 한다고? 안 어울리는데? 크랑크랑. 무슨 소리야? 영웅하면 바로 에디님이지. 그치, 로디? 영웅 안 어울려, 에디. 뭐? 로디, 너까지. 흥, 나 갈래. 에디. 에디는 화가 나 집으로 돌아갔어요. 내가 영웅이 안 어울린다고? 분하다. 좋아, 내가 얼마나 영웅이 잘 어울리는지 직접 보여주지. 에디는 영웅이 되기 위한 발명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좋아, 이제 만들어볼까? 됐다. 안돼. 이런. 영웅이 되는 건 역시 쉽지 않네요. 하지만 에디는 포기하지 않고 밤새도록 열심히 영웅 갑옷을 만들었어요. 다 됐다. 성능을 시험해볼까? 헛! 로켓 주먹 발사!
좋았어. 그럼 다음은 그래, 저게 좋겠군. 그물총 발사! 성공! 빨리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그럼 출발. 됐다. 에디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그러게. 얘들아! 자! 안녕, 친구들. 이게 뭐야? 이건 바로 진짜 영웅들만 입는 영웅 갑옷이야. 우와! 멋지지? 대단해! 잠깐, 줄 게 있어. 자, 이거 하나씩 받아. 그건 뭐야? 잠깐! 그 단추는 위험한 일이 있을 때만 눌러야 해. 위험한 일이라고? 응, 그걸 누르면 이 에드님이 출동해서 구해줄게. 그럼 이만. 아, 실수. 다시.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아, 잘 잤다. 아, 참. 친구들한테 연락이 왔나 볼까? 아직 아무 일도 없네. 빨리 출동하고 싶은데. 만약에 출동하게 되면. 도와줘, 에디! 걱정 마! 내가 구해줄게! 우와, 에디! 로켓 주먹 발사! 우와! 다들 괜찮아? 역시 에디는 영웅이야! 정말 멋질 텐데. 어? 아, 해리한테 위험한 일이 생겼나 보네. 출동 준비. 변신 완료. 조금만 기다려! 해리! 내가 구하러 왔어! 진짜로 왔네? 위험한 일이 있어서 부른 거 아니었어? 아, 이게 잘 되는지 한번 시험해본 거야. 와? 진짜 빨리 왔다, 해리. 온 김에 새로 만든 노래나 듣고 갈래? 이게 뭐야? 어? 어, 크롱이! 기다려, 크롱! 와, 에디... 크롱을 구하러 왔다! 크롱은? 크롱은 여기 있잖아... 어, 뭐야? 분명히 출동 신호가 울렸는데... 크롱이 자다가 누른 거였네. 뭐라고? 에휴, 그럼 난 가볼게. 잠깐! 어? 무슨 일인데? 문은 고쳐놓고 가야지. 알았어. 휴, 이게 아닌데. 에디는 집으로 돌아와 출동 신호를 기다렸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신호는 울리지 않았어요. 출동! 어, 꿈이었네. 에휴, 이래서 멋진 영웅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 좋은 방법이 없을까? 나는 악당 로봇이다. 그래, 역시 영웅이라면 악당을 무찔러야지. 그렇다면 완성! 에디는 밤새 가짜 악당 로봇을 만들었어요.
진짜 영웅이 어떤 건지 보여주지. 저기 있군. 악당 로봇 부탁해. 나는 악당 로봇이다. 재밌다. 그럼 한 번 더 탈까? 웬 로봇이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거야? 나는 악당 로봇이다. 악당 로봇이라는데? 나쁜 로봇처럼 보이진 않는데? 다들 무서워서 벌벌 떠는군. 이제 가볼까? 멈춰라 이 나쁜 악당! 영웅 에디가 용서하지 않겠다! 에디! 받아라 로켓 주방! 그물총 발사! 너희들을 혼내줄게. 악당 로봇도 별거 아니군. 에디!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고마워할 필요 없어. 어떻게 된 거지? 저건 계획에 없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우리 쪽으로 오잖아. 무서워. 에디, 어떻게 지금 와? 나 때문에. 그래, 내가 해결하겠어. 간다. 괜찮아? 하필 이럴 때 고장이 나다니. 아, 맞다. 스위치가 있었지. 야! 에디, 위험해! 가자! 빨리 숨지는 거야, 해! 야! 이것만 누르면 되는데! 괜찮아. 다행이다. 그런데 에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게... 뭐? 악당 로봇을 일부러 만들었다고? 미안, 영웅처럼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도 이건 너무 심했어. 크랑크랑. 정말 위험했어, 에디. 미안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그래도 고마워, 에디. 어? 에디가 우리를 구해줬잖아. 그래, 에디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 아까 에디가 진짜 영웅 같긴 했어. 맞아. 정말? 마침 에디님한테 부탁할 일이 있는데. 그래? 뭐든지 말만 해. 아휴, 너무해. 이걸 언제 다 고치지? 좀. 집에 간 거 아니었어? 에디 혼자 고치게 할 순 없지. 도와주러 왔어. 정말? 고마워. 에디,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죠? 네. 무서운 꿈은 싫어요. 화창한 어느 날, 뽀로로와 크롱이 낚시를 하고 있네요. 어? 크롱? 아, 물고기가 너무 많네. 저런, 크롱이 커다란 상어를 낚았어요. 아, 크롱이 무서운 꿈을 꾸었군요. 얘들아, 안녕. 안녕. 크롱.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그냥 크롱. 무서운 꿈? 응, 크롱이 요즘 무서운 꿈을 많이 꿔. 어떤 꿈인데? 얘기해봐, 크롱.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밑에 상어가 있었다고? 크롱 무서웠겠다. 크롱 다른 꿈도 꿨었잖아. 무서운 꿈이었네. 무서운 꿈을 싫어. 크롱. 얘들아, 통통이라면 방법을 알지도 몰라. 그래, 크롱. 통통이한테 가보자. 자꾸 무서운 꿈을 꾼다고? 크롱. 좋은 방법이 없을까? 잠깐만 있어봐. 어디 있더라? 자, 마법의 차야. 크롱. 자기 전에 마시면 좋은 꿈을 꿀 거야. 크롱. 잘 됐다, 크롱. 잘 가. 응. 안녕. 크롱. 크롱이 오늘은 좋은 꿈을 꾸겠지? 아! 아! 아유, 이런 차를 잘못 줬잖아. 밤이 됐어요. 크롱이 잘 준비를 하고 있네요. 크롱. 크롱, 오늘은 걱정 말고 자. 크롱. 일어나, 크롱. 크롱. 이 장크롱이. 크롱. 크롱, 네가 우리만큼 작아진 거야. 크롱, 놀자. 크롱, 따라와. 작아진 크롱은 장난감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크롱! 빠야야! 까야야! 크롱! 어딜 간 거야? 어? 공놀이나 해야겠다! 꿈이었지만 크롱은 정말 화가 났어요. 뭐라라 크롱. 안녕. 에디, 그게 뭐야? 아, 이건 말이야. 어? 크롱, 오전 잘 잤어? 그럴 줄 알고 내가 가져왔지. 크롱을 위해 준비했지. 짠! 이게 뭐야? 크롱.
이걸 쓰고 자면 무서운 꿈을 꾸지 않을 거야. 그럼 자, 이제 누워봐, 크롱. 이 버튼을 누르고 편안하게 자기만 하면 돼. 그럼 정말 잘 됐다. 어? 벌써 잠들었네. 어때? 이 에디님의 솜씨가. 크롱 자게, 우린 다 가자. 그래. 잘자, 크롱. 크롱은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어서 에디의 헬멧을 벗어버렸어요. 날씨 좋다, 그치? 응, 정말 좋아. 어? 배고프다. 어? 나도. 먹을 거 없나? 어? 이게 무슨 냄새지? 저쪽이다! 가시자! 우와, 저기 봐! 우와! 우와, 이게 다 뭐야? 맛있겠다! 너도 먹어봐. 정말 맛있어. 누구야? 누가 우리 점심을 다 먹어치운 거야? 그럼 그 빵은 뭐야? 이 가사! 안녕! 안녕! 어? 그런데 크롱은? 아, 이 에디 박사님 덕분에 지금 잘 자고 있지. 크롱! 우리가 너만 두고 도망갔다고? 그러니까! 크롱, 또 나쁜 건 같구나. 아, 얘들아! 좋은 생각 있어, 포비? 우리가 크롱이랑 함께 자는 건 어때? 뭐? 그럼 무서운 꿈을 안 꿀지도 몰라. 와, 좋은 생각이다. 그래, 그래. 어때, 크롱? 그날 밤 친구들은 크롱과 함께 자기 위해 모두 모였어요. 크롱, 따뜻한 우유를 마시면 잠이 잘 올 거야. 그럼 난 토토를 빌려줄게. 크롱. 그럼 난 노래를. 저기 해리, 자기 전에는 노래보다 동화책이 좋지 않을까? 치, 알았어. 그래, 동화책이 좋겠어.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왕자님이 살았어요. 왕자님은? 오늘 밤 크롱은 과연 좋은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우리 음식을 다 먹었으니 넌 평생 여기 있어야 해. 잠깐! 응? 크롱을 풀어줘! 풀어줘! 싫다면? 그렇다면 사과할게. 맛있게 드세요. 먹을까? 어디? 어서 나와, 크롱! 빨리 가자! 다행이다, 크롱! 크롱은 결국 친구들 덕분에 기분 좋은 꿈을 꾸었답니다. 뽀로로와 친구들의
이야기 재밌게 봤어? 여기 무료 구독 버튼을 눌러봐. 그럼 뽀로로 새로운 영상을 가장 빨리 만날 수 있어. 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보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지금 바로 눌러봐! 여기를 누르면 더욱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만나볼 수 있어!